지금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. 지금 시간이 오후 한 3시 반쯤 지났는데 이 점심때는 꽉 찼네요. 여기가 좀 사무실 인근이고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있고 이렇게 약간 룸 형식으로 해가지고 단체분들 오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저는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할 겁니다.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세트 메뉴로 2인 이상 뭐 탕하고 튀김하고 껍질 무침 나오는 거 있고 이 주방도 보이게 탁 튀어놓고 굉장히 깔끔합니다.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참복탕이고요. 참복 수육 그리고 이거 참복 튀김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. 근데 요거는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대요. 이 참복탕에 들어있는 이 미나리하고 콩나물을 일단 건져주고요. 콩나물 여기 보시면 양념장이랑 김가루 있는데다가 콩나물 미나리 뜨거운 국물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미나리 그리고 미역줄기 미역줄기하고 무채 무채를 넣고 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벼 드시면 또 굉장히 맛이 좋다네요.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방송이고요. 무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 밥이 조금 뻑뻑하다 느껴지면 국물 살짝 한 두 숟갈 정도 넣어주고 자 독이라는 생선이 원래 여러분들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살이 맛있거든요. 고거가 뭐 미역국을 끓여 드셔도 최고고 그리고 또 복회가 또 장난 없거든요. 진짜 맛이 최고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해장이나 이런 거 술안주 하시기에도 이제 복질이나 이런 거 장난 아니거든요. 혹시 복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뭐 질이든 뭐 생선이든 수육이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자 이제 밥이 비벼졌는데요. 밥을 한 숟갈 딱 떠서 자 진짜 시원하다. 미나리 들어가고 콩나물 들어가고 이 복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. 미나리 콩나물 무채 양념이 이게 또 배합이 또 잘 돼 있네 이게 비벼서 먹는 거는 요거는 호불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네요 맛이 김가루랑 아 어우 나 이 국물 진짜 고추냉이 간장 이렇게 싹 살짝 타고 여기다가 복수육
이 참복이 살이 진짜 다른 생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찰지고 맛있어요. 쫄깃하면서 거기다 껍질도 같이 먹으니까 복원 이 껍질 자체만으로도 따로 요리를 할 정도로 이 복 껍질이 굉장히 좋거든요. 일단은 이걸 한 입 먼저 하고 채소도 같이 무도 들어가고 와. 아. 아유, 진짜 국물. 아, 이거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? 좀 맑은 느낌의 채소랑 콩나물. 아, 여기 그냥 술안주인데. 아, 이건 좀 더 칼칼한 느낌. 약간 깔끔하면서 칼칼한 느낌의 이거 탕. 그리고 아, 이거 굉장히 맑아요. 네. 아, 계속 떠먹네 국물을. 어쩌면 이렇게 술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다 해장을 딱 하고 이 국물에 해장을 하고 그리고 이 국물에 다시 술을 먹은 거예요. 아, 메비우스의 띠.
자, 여러분들 이번엔 복 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채소 튀김. 아, 이걸 또 통으로 크게 튀겨주는 거야. 이거는 당근이고. 당근 튀김이고. 참복 살을 튀기는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사실 제가 튀김 종류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튀김은 조금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걸로 하고. 네. 근데 여기 진짜 이 국물만 좀 제가 좀 따로 달라고 했거든요. 육수를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와. 야, 이거 좀 내일 또 생각날 것 같아. 이거 좀 싸달라고 하면 안 되나? 장담하는데 여기 국물은 진짜 오시면 이렇게 드시게 될 거예요. 진짜 이렇게 후루룩 들고.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좀 주의하세요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그 국물 있는 종류, 아니면 아까 수육도 괜찮고. 여기 정확한 위치는요, 전남 도청 건너편에 에드가 오피스텔 상가 2층에 있습니다. 찾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. 큰 길가라. 혹시나 그 근처에 오시게 된다면 한번 좀 방문하셔가지고 해장 겸 식사, 아니면 뭐 저녁에 소주 한 잔 꼭 한번 하고 가보시길 잡사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